지금부터 30년이 지나면 내가 살던 동네가 사라질 수도 있다? 말만 들어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설마 이러면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래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어요.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42.5%에 달하는 97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2013년에 75곳이었는데 6년 만에 22곳이 늘어났다는 거죠. 소멸 위험 지역을 설명하려면 먼저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고안한 분석법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수준에 해당하고요. 0.5 아래로 떨어지면 다른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30년 정도 지나면 마을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래요.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상황이 심각한데요. 전라남도는 소멸 위험 지수가 0.44로 이미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하고요.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말 기준 0.5였는데 올해 말이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에요. 2005년에만 해도 마을이 사라지는 걸 걱정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지금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거죠. 농어촌 지역은 어떻게든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출산 지원금까지 주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돈을 받은 뒤 취업과 교육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남 화순군에 있는 아산초등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이 2명이라서요. 학교가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타지에서 이사오는 신입생과 전학생 가족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해 화제가 됐죠. 유럽의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많아지자 시 소유의 오래된 빈집을 일류로에 제공하는 일류로 주택을 도입하고 있고요. 일본의 일부 소도시도 빈집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도 있지만 합계 출산율 0.88명이라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저출산 현상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네요.